네, 안녕하세요. 칩시크족 기돌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JJRC LG31 제품입니다. 뭐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방수 드론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요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입니다. 제품 안에는 좀 저가긴 하지만 선글라스도 이렇게 폼나게 쓰시라고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방수가 되는 드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겉면 포장에도 이렇게 물 안에 드론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외 영상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드론을 가지고 뭐한 10분, 15분? 뭐 이렇게 담궈 놨다가 꺼내서 날리는데도 잘 날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뭐 겉면 포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속 내용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우측 자이로 센서가 있고 2.4GHz를 통해서 조종이 되는 모델입니다. 아쉽게도 기압계 센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압계 센서가 있고 없고의 좀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비행이 가능하지만 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스로틀을 막 올렸다가 그러니까 피치가 막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갔다가 뭐 이런 게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조종하는 맛에서는 고도계 센서가 없는 게좀더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모델, 이제 두 종류 색상으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제가 받은 색상은 흰색 색상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모델 3, 시리즈가 이렇게, 그냥 H31, H31C, 31W,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C랑 W는 안 나와 있고, 요 제품, 그냥 기본 제품만 나와 있습니다. C는 카메라, W는 와이파이 FPV 버전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보시면은 뭐 하이 퍼포먼스 워터프루프에서 굉장히 뭐 고성능 방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방수라는 게그 기체 기판이죠. 기판에 특수 이제 코팅 처리를 해가지고 기판이 망가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작업을 해줬다는 걸 의미합니다. 옆에 보시면은 뭐 프로펠러가 좀 구부러지거나 해도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그냥 어느 정도 구부러져도 잘날수 있다. 뭐 그런 것을 나타내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윗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가 보통은 이제 한문 따로, 영문 따로 이렇게 해서 반반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영문 한문, 영문 한문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뭐 한글 설명서는 바라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좀 나눠줘서 해줬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좀뭐 용지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썼는지 뭐 이렇게 보기는 좀 난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이렇게 기체 본품이 있는데 요거는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조종기가 들어있고요. 조종기 위쪽으로는 이제 뭐 프로펠러랑 그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보시면은 프로펠러 4개 한 세트가 들어있고요. USB 배터리 충전하는 USB 충전기가 들어있고, 프로펠러 가드에 이제 연결하는 볼트가 한 20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프로펠러 가드에는 아마 2개 정도 사용이 되는데 아마 여분 나사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있고요. 포장면에 이제 나와 있던 선글라스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 쓰셔도 되고요, 안 쓰셔도 되고. 보시면 이렇게 프로 가드랑 랜딩 기어가 들어 있습니다. 랜딩 기어는 뭐 나사와 볼트로 이제 고정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끼워서 쓰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끼워서 쓰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유연하고요. 그렇게 쉽게 고장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게 쉽게 부러지거나 좀 휘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재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조종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는 이제 겉면 무광,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나왔고요. 저렴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 버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원래 카메라 조종, 카메라 있는 모델 나왔을 때 이제 카메라 조종할 수 있게 사진이랑 비디오 촬영 버튼이 있고요. 헤드리스 모드, 원킬리턴 모드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조종기는 모두 2 조종기라서 왼쪽 스로틀이 왼쪽에 있는 조종기가 되겠습니다.
위에 여기 뭐 돌리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폼으로 이제 나온 것 같고요. 양쪽에 이게 동그란 버튼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은 이제 속도 조절이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버튼은 이제 플립할 때 360도 플립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종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터리는 AA 사이즈 배터리가 4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종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드론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제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소개글 이전에 이 개봉기를 올려드리기 전에 소개글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XK 그러니까 윌토이의 자산가 그렇죠? 뭐 XK에서 나오는 그모 드론이랑 이제 디자인이 거의 흡사하게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디자인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좀뭐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날렵하고요, 좀 바람의 저항을 덜 받고 이제 비행을 잘할수 있을 것 같이 나왔습니다. 이 아래쪽은 이제 기어랑 피니언 기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게 나왔고요. 배터리 케이지는 이렇게 열어서 쓰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그 방수 드론이니까 물의 유입을 좀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터리 케이지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배터리 스펙은 JRC 400mAh 3.7V 30시 방전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토이 드론의 배터리는 거의 다 30시 방전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25시나 20시 정도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뭐 아무튼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전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좋으니까요. 이렇게 LED는 여기 앞쪽에 빨간색 그리고 요코 쪽에 빨간색 세 개가 들어오고 뒤에는 초록색 두 개가 들어옵니다. 네, 뭐 프로펠러는 아까 포장해서 본 것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나왔습니다. 배터리 스펙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오른쪽에 제가 들고 있는 이 파란색 배터리는 협산 H107LCD에 들어가는 그 380mAh짜리 배터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400mAh짜리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380mAh짜리 배터리보다 더 얇고 작고 가볍습니다. 네, 어느 배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용량을 표시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튼 뭐 스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배터리 사이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37, 거의 38.2에 너비가 20.2, 그리고 두께가 7.8입니다. 이거는 37. 더 짧네요. 그리고 두께, 너비가 19.7. 더 좁고요. 7.5. 더 얇습니다. 이게 배터리는 이제 한 380mm짜리나 400mm짜리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무게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이렇게 전자저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배터리는 빼고 랜딩 기어까지만 해서 이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65g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국민 드론 시마 XOC랑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얘가 좀더 무거울 것 같긴 합니다. 75.7로 10.7g이 이게 더 무겁네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바인딩만 해보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조종기 조작법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앞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그 카메라 연결하는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먼저 기체를 온으로 놔주세요. 이렇게 온으로 놔주고 바닥면에 놓고 조종기를 이렇게 듭니다. 일단 헤드리스 모드를 사용하실 거면은 지금은 초록색 LED가 깜빡거리는 부분이 있죠. 기체 후면이 저 이쪽 그러니까 조종자가 있는 방향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기체를 놔두고 그 상태에서 조종기 전원을 키시면은 헤드리스 모드가 설정이 됩니다. 방향이 지금 설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위 아래 이렇게 스로틀을 움직이시면 기체랑 이렇게 바인딩이 됩니다.
그리고 기체가 만약에 뭐 한쪽으로 흐른다 이러면은 자이로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주전기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5시로 하면은 기체가 캘리브레이션이 됩니다. 한번 살짝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조용하더라고요. 높 눌림이 가볍고. 네, 이 정도로 지금 화각이 좁기 때문에 간단하게 날려봤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기체 LED가 무슨 무드등처럼 깜빡깜빡거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컨셉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JJRC-H31 모델에 대해서 이제 개봉기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외 비행 영상을 한번 날려보러 이제 나가서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공유하기,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기 버튼과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성심성의껏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